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국인 일본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벌써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잠자는 시간만 빼고 찰떡궁합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좀 다른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장원재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떠났잖아요. 한국으로 오고 있고 있는데 이제 2박 3일 그 일본의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이틀째인 어제는 트럼프 스타일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빼곤 일본에 강한 무역 압박을 가하며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였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함께 있다고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막대한 대일적자를 거론하며 일본을 곤혹스럽게도 했는데요. 일본 재계 인사들 앞에서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도 않고 열려지도 않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무역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외교는 아베한테 맡겨라. 세간에서 아베가 트럼프의 외교안보 수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의 최측근 실세라고도 불리는 이방카에 대한 일본의 환대는 뜨거웠는데요. 이방카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일본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이방카가 과거 아베의 외교 정책을 존중하라고 아버지 트럼프에게 조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아베가 트럼프의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일 무역 압박을 이어가서 미러름 미러리고 계산은 계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가 잉어밥을 주다가 구설에 올랐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어제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함께 영빈관 국내 연못을 산책하다가 비단잉어가 사는 연못에서 잉어 사료를 줬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료가 든 나무 상자를 통째로 연못에 들이붓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상식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숟가락으로 사료를 떠주던 아베 총리가 먼저 나머지 사료를 털자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서 상자를 털어부은 것이었습니다. 거센 비판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어제 멜라니아 여사는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만나고 서예를 체험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한자로 평을, 아키에 여사가 활을 쓴 후 함께 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일본 일왕과의 인사법도 화제라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현관에서 기다리던 아키히토 일왕과 악수를 하고 뵐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면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건물은 폐하가 직접 설계하셨느냐라고 묻는 다소 엉뚱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헤어질 때는 일왕의 손을 잡은 채 오른팔을 가볍게 두드렸는데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일 중 일왕을 만나 90도로 인사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